289번.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K가 2 곱하기 루트 18을 만족시키는 양의 유리수. K의 약간. 이제 이런 말들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고. 중3쯤 되면요. 저렇게 수에 대한 범위를 간접적으로 줬을 때, 간접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, 저런 걸 줬을 때 니들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. 양의 유리수라고 하니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를 얘기하는 거잖아. 양수. 양수자, 양수. 봅시다. 얘는 뭐예요? 2 곱하기냐? 2 곱하기? 2 곱하기 루트 3? 네. 이게 뭐라고 쓸 수 있어요? 이거 한마디로 좌변에 있는 거. 싹 정리하면. 이쁘게. 2 루트 3K. 이해가? 얘는? 얘 3 루트 2지. 2 곱하면 얼마야? 3이 곱하면. 2 곱하면. 3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얼마야? 그렇지. 이렇게. 이 나눠지죠? 그럼 루트 3K가 얼마? 3만. 승현아 쫓아왔어? 진짜 쫓아왔어? 그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비교해? 양변을 뭐 해버리면? 제곱해버리면 되겠죠. 왜 K가 양수? 그러면 제곱해도 상관없지. 루트가 음수가 아니니까? 제곱하면 어떻게 돼? 3K는 9. 나누면 되겠죠? K 값은 얼마?